이만보 걷기 다이어트.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네요. 비가 내리시면 우산을 들고 갈매길 곳을 걸리고 갈매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소금기는 정정하고 먼지도 안 나고 좋습니다. 산도도 별로 없고. 대군포 옛날에 는 용호동 마실로 불리는 동쪽 해안 절경지를 대군포라고 불렀다. 이곳 앞바다는 고국돌이라 불리는 차돌이 많이 났으며 파도가 세게 치고 바람이 부는 차돌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하며 고국돌 자갈이 우는 비가 온다고 했다. 지금은 그 차돌들이 시멘트로 완전히 무뎌져 옛날의 정취를 살아볼 수 없다. 가슴이 확 터이는 겟바람과 절경은 전시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럼 또 가보자.
갑자기 너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 마이 갓. 도장을 찍고 가야 하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